0166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큐캐피탈입니다. 큐캐피탈은 1982년 12월 17일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최초 민간 신기술 사업금융회사임 동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 사업금융회사로서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투융자 벤처 투자 업무와 기업 구조조정 및 사모 투자 업무를 조합으로 하고 있음 대출 채권, 신기술 금융자산, 투자 운용 자산 등은 당사의 주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자산으로서 회사의 주요 수익이 이들 자산에서 발생함. 기업 개요 대시 1982년 12월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투자, 융자, 리스, 팩토링, 지급 보증 등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음 대시 사업 부문은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투자, 벤처 투자와 기업 구조 조정 투자, 사모 투자 부문인 3개의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음 대시 화학 섬유, 필름 등 산업용품에 사용되는 직관원지 시장 국내 1위 업체인 영풍재지를 2015년 12월 인수하였으며 2020년 서울제약 경영권도 인수 재무 대시 수수료 수익 및 이자 수익 증가에도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이익 감소와 관계기업 지분법이익 급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수익 축소 대시 일반관리비가 영업수익을 상회하는 가운데 비용 부담 등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되었으며 영업의 수지 저하로 순이익 또한 적자 전환 대시 세계 각국의 긴축 재정으로 증권시장 침체와 IPO 시장의 부진에 따라 영업수익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이에 수익 개선 도 일정 수준에 머무를 전망임. 2023년 2월 2일 기준 개장 전 큐캐피탈의 시가총액은 78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큐캐피탈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028위입니다. 큐캐피탈의 상장 주식수는 1억 7824만 7102 주입니다. 큐캐피탈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큐캐피탈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8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34.9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6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45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8배, 75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5번지억 원, 37억 원, 2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1번지억 원, 22억 원, 마이너스 28억 원입니다. 큐캐피탈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9.06% 사인이고 유보율은 51.73%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49.80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50.96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큐캐피탈의 2023년 2월 2일 기준 개장 전 현재가는 44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4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3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큐캐피탈의 종가는 440원이며 주가가 큐캐피탈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큐캐피탈의 종가는 440원이며 주가가 큐캐피탈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5%입니다. 금일 큐캐피탈은 거래량 공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0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5만 2294주, NH투자증권에서 10만 1500신주, 한국증권에서 4만 1294주, 삼성에서 4만 3주, JP모간에서 3만 672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7만 1437주, 신한투자증권에서 9만 939주, NH투자증권에서 6만 2738주, 한국증권에서 4만 1655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39,483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87,025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6,744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IQ 캐피탈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